전 못하겠는데요. 뭐? 못해? 어쩔 수 없지. 그냥 들어가도 좋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부정 오디션은 못 보겠다는 뜻인데요. 원고가 사전에 유출됐거든요.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누군가가 이 원고로 스피치 연습하는 거. Our high school is training creative artists by systematically executing progressive art education. On the one hand, we increase student musicality with practical lessons and tailored professional. 괜찮아, 한별. 잘할 수 있어. 베로나 따위 짓뭉개 버릴 거야. 분명히 영어로 연습하고 있었어요. 사전에 원고가 유출된 게 아니라면 영어 원고로 연습할 이유가 없겠죠. 누가 원고를 유출했다는 거지? 네? 우리도 방금 오디션 시작하기 직전에 처음 원고를 받았는데? 그건 저야 모르죠. 하지만 의심이 든 이상 원고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공정한 오디션을 위해서요. 자신 없으면 그냥 혼자 빠지면 되지. 어디 말 같지도 않은 꼬투리를 잡고. 그래.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나가, 베로나. 로나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학교 홈페이지에 오디션 원고가 올라와 있어요. 맞네! 프로포터랑 내용이 똑같잖아! 아,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설마 선생님 미리 알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모르던 일이에요. 원고가 유출된 마당에 이대로 진행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무래도 모두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오디션 원고를 교체해 주셔야겠는데요. 선생님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겠죠? 네, take the lead and cross the... 이게 뭐야? 음악 1반 하은별입니다. 잠깐만요. 정아, 예수.